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의 바쁜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대개 우리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다가 그만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거쳐버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잘할 줄 모르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굳센 신앙, 깊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결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바라주실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모습은 바로 신약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는 예배란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날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었으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반드시 성전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갖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형태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신약에서 배우면 우리 기도는 간결하고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전뜰과 성소로 되어 있고 성소는 반이 갈라져서 들어가면 처음은 지성소요 그 다음은 커튼을 치고 그 뒤에는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구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보므로 신약시대에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덜에서나 간결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모범을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반드시 성전뜰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뜰에 들어가면 거기에 노제단이 있습니다. 이 노제단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제사장의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입니다. 이 노제단에 들어가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혹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그 사람 대신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사르고 이렇게 함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 제일 처음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는 것은 죄악의 담입니다. 이 죄악의 담을 우리가 흐려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구약시대 노제단에 와서 그들의 죄사함을 바란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일생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나는 오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었었으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치료함도 받고 저주에서 해방도 얻고 천국 가는 영생의 길도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저를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처음 출발의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리자 말자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나 자기의 호소를 부르시어 외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를 언제나 효과적으로 하고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리면 간단하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감사하고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십시오.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천당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면 놋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곳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곳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고 몸을 정하게 하는 처소가 물두멍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애를 찬미하고 우리 생애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에 조금 더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 정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정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이 삶 중에서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그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쫓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장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을 말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며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을 가지고 그를 쳐서 물두멍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놋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몸을 치장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로서 거울을 만들지 않고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물두멍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 비춰진 거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를 정하게 씻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십계명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먼저 놋제단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물두멍 있는 자리에 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자란 점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의와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믿고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일부분인 이 성소에 들어가면 첫 부분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티엔이 쳐지고 그 뒷부분이 지성소인 것이에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가지 말자 왼편에 일곱 금촉대가 있습니다. 이 금촉대에서는 끊임없이 올리브유로서 불을 찬란하게 켜놓으셨습니다. 그 성소에는 다른 불은 없습니다. 오직 일곱 금촉대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등불이 성소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돌봐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이제 성소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령 일곱 금촉대가 있습니다. 일곱 금촉대의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보면 성령은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곱 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의 영으로서 총명의 영으로서 혹은 모략의 영으로서 재능의 영으로서 지식의 영으로서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그 속에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도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이여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 성령 중심으로 성령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런 예배로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소에는 오른편에 보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뜨끈뜨끈하게 찐 떡이 언제나 그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지식 있게 살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인격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뚝뚝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텐 앞에 무엇이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제사장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감사하고 더욱 말씀으로 채워질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며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을 향기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의 눈에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 아주 아름다운 노래와 같고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향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들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소까지 우리가 무사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씻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엔 물두멍
여호와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과장하지 말고 음란하고 방탕하지 말고 세속지키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성전들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이 계심으로 일곱 영 대신 성령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찬양하며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난 다음에는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알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감사의 제단으로 나가서 끝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하늘 보좌에 가득하도록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언약의 돌비 십계명을 새긴 돌비와 그 다음 만나 담은 항아리와 상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놓고 언약궤를 아카시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으신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그곳에 하늘 높이 임하여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법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요 예수는 우리의 만나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부활이요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는 저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인생에 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위에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용서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셨으므로 예수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온과 구할 것은 거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온갖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원하면 그곳에 가족을 구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답을 위해서 그곳에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사업이 안 되면 그곳에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소원을 간절히 하는 것은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기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의 성전된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형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간결한 기도, 질서정연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혹은 자동차 안에서 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5분 이내에 할 수도 있고 30분, 1시간 길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개만 숙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알고 질서와 법도를 따라 기도해야지 천방지축으로 중언부언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복잡하고 하나님도 복잡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과 질서를 가르쳐 놓았는데 이 법과 질서를 쫓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 그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3시간씩 길게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직장에 출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잠시 시간이 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잠시 동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간결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는 이 성전 예배를 모형으로 해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번 이 기도의 모험을 쫓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아직 복잡하고 안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당하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두멍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십계명에 비춰볼 때 내게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지 못하니 의롭게 만들어주옵소서. 참되지 못하니 참되게 만들어주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를 회개하고 씻으시면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자 말자 성령의 일곱 금촉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은 야훼의 영이니 야훼여 성령을 통하여 제게 늘 같이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대신 성령이여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총명의 성령이여 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략의 성령이여 모략으로 내 마음속이 꽉 깨달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능의 영이시여 온갖 재능을 허락하소서. 지식의 영이시여 지식으로 채워주소서. 성령 거룩하신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시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빛에 비추어서 진설병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을 주신 것 감사하고 신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 앞에서 이제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진실로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싶거든 찬송 내 곡을 불러도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최후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커튼을 열어 제끼고 지성소 들어가면 그곳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여 계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자. 나의 언약이신 예수님, 나의 만나 되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 나의 자비와 긍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법궤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성소 들어가자 말자 나의 언약이신 예수님, 나의 만나이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나를 용서하신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아뢸 때 이미 여러분은 모든 기도의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낌 없이 두 손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의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나가서 때만 쓰면 된다. 이러한 체면도 없고 무례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옛 구약시대 성전의 기도 모범을 따라 여러분의 성전된 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혹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범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